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공공동위원장이신 배경현 포천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. 시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예, 더 큰 포천, 더 큰 행복의 도시 포천시장 배경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박동화 민간위원장님, 그리고 송기태 실무위원장님, 김경애 또 우리 읍면동 보장협의체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 시 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협의체 위원 여러분께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. 오늘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활동하신 결과를 평가하고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새로운 2023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우선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2년간 정말 애써주신 우리 정미숙 전 위원장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또한 올 한해 사회복지 발전과 이웃을 위해 애써주신 공로로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우수 실무분과 및 우수 위원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포천시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열정을 갖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회복지 분야는 민과 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최대의 시너지 효과가 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성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일 그 추운 날씨에 이웃돕기 모금 생방송에서 민과 관의 협력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목표 대비 194%, 2억 5천이 목표였습니다만 4억 8,500이라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모여든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신 더 큰 나눔을 더 많은 취약계층들에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 춥고 힘든 시기인 만큼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더 세심히, 더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우리 지역의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활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증진과 발전을 위해 보다 깊은 관심과 활발한 활동을 당부드립니다.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또 특히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계신 우리 포천시의회 서가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또 연말 건강하시면서 가정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
기원드리면서 축사에 가름을 얻자 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.